영훈아. 응? 유튜브 코미디 클럽 1화 올라왔다, 이거. 그럼. 지금 올라왔어? 어. 그냥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. 확실히 스타가 됐어. 시발. 날 빼? 야, 이거. 나 몰라. 야. 좋았어, 이거. 이거 좋았어. 아, 현석이 이 친구가 나 지금 들어봐. 아, 이번엔 캐리지. 뭐야, 이거? 아이, 뭐. 성대모사 되게 잘하시는 분. 야, 또 봤어, 봤는데. 뭐야? 아씨. 아, 이거 이런 것도 좋네 또. 아. 어. 오야. 다들 캐리한다고. 아, 그러니까. 아 좀 잘하시네 정어리님. 야, 이거 드립 너무 성공한 거야? 아니. 그냥 이때 하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. 잘하겠어 생겼네. 이게 오. 갑자기 집중이 되니까 나 여기서 어떻게든 터트려야 되겠다는 그게 집중이 빡 되더라고. 아, 사실 여기서 형이 니주를 깔아줘야 되는 거였는데 형이 터트렸네. 그렇지 나 이렇게 할 줄 몰랐어. 근데 형이 웃을지도 몰랐고. 형이 웃음박제 살렸어. 사실 뭐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지.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닌데. 짤로 이거 밈으로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런가? 아 진짜 밈으로 돌 수 있을 것 같다. 아 이거 다 터졌잖아 지금 여기다. 그 정적에서 치는 게 안 덤비고 맞지? 아 그치. 이거는 솔직히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영역이지. 여기서 뭐 진세가 뭐 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. 아 몰랐어. 아 진짜 몰랐잖아. 몰랐어. 어. 웃음박제 이 친구는 왜 안 웃는 거야 여기서. 같이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리액션. 이거 딸기 뺏겨가지고 그런가? 아, 나 같아도 뭐 표정 좋진 않을 수도 있는데 멈춰버렸어. 이야! 이야! 여보세요? 어 형이다 봤어? 아 딸딸기 그거 별거 아니야. 개그맨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할머니도 아 딸딸기 한번 해달라고. 아이 뭐라고 딸딸기. 아 할머니 예. 아 예. 할머니가 좋아하죠. 다음에 직접 만나면 해드릴게요.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할머니가 좋아하셨어? 어 근데 친구 할머니가 딸딸기 먹고 빵 터지셨다고. 아 원래 할머니들이 약간 그런 음란 개그들을 좋아하시. 니가 섀도우 복싱 하신 분 레전드라고 이렇게 뭐 섀도우 복싱입니다 하고 하면은 안 웃겨. 아 맞아. 그래가지고 그냥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. 여기서 이 확실히 좋았어. 네. 포인트가 이 여기 얼굴살 털리는 거거든요. 이거 생각보다 우리 댓글 많은데? 이화 때 제대로 더 보여줘야 되겠네. 아씨 그렇다. 아 딸딸기 무슨 뜻이냐고? 그러니까 센 딸기, 그 산 딸기 말고 있잖아. 센 딸기의 이름이거든. 딸기인데 그 맛이 강한 딸기가 있어. 아 진짜 딸기가 아니고 그 뭐라? 그 요즘 애들 쓰는 말이거든. 딴 데 가서 뭐 자랑하지 말고 그 정도는 아니야. 알았어요. 고마워요. 야 고릴라 어땠어? 고릴라? 아 고릴라 진짜 재밌었지. 아니 그 고릴라 원래 하던 건데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.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거잖아. 아 힘을 좀 뺐지. 그러니까 뜬뜨르르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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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안 웃는 게 뭐 이상하지 그거는. 그치 10년을 했는데 진성은 좀 아쉽더라 약간. 어
아무래도 날 것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. 아, 현석이랑 그 센터 재율이? 걔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. 그치. 우리랑 뭐 약간 좀 이렇게 하는 느낌? 그나마? 그치, 우리랑 좀 댓글 비율이 비슷했지. 야, 재율이가 저 엄마랑 통화했잖아. 그거 솔직히 좀 치트키 아니야? 근데 그건 솔직히 좀 반칙이지. 혼자서 마이크 하나 들고 웃기는 거잖아. 그지, 그지. 남의 도움 없이. 그지. 근데 엄마를 썼다는 게 좀 센세이션 했는데 반칙이지 않나. 아, 이거 다 우리 회사야. 숏박스랑 피식대학이랑. 아니 뭐 어떻게 봤어? 그 알고리즘 떴어? 아니 그거 다 애드립이지, 애드립. 아니 우리 개그맨들은 원래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.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. 선민이 형. 뭐 선민이 형. 아무 웃겼어? 옆에 있지? 대학교 그 친구인데. 형 딸딸기 너무 재밌게 봤다고. 아 고맙습니다. 아 형 고맙지. 아 고맙습니다. 아 예. 딸딸기. 예, 다음에 한잔해요. 예. 예. 야, 전화, 이렇게 전화가 오네, 이게? 아, 그러게. 오랜만에. 우리 옛날에 그 묘묘묘 했을 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잖아. 아, 오랜만이다. 여보세요? 재밌었어요? 아니 그 뭐 그냥 다 애드립이에요. 뭐 대본 있는 게 아니고. 예. 딸딸기요? 아 딸딸기 웃기죠. 옆에 있어요, 옆에. 네, 잠깐만요. 아니 예, 친척 누나. 아. 네, 안녕하세요. 아 예.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딸딸기.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혼이 바꿔드릴게요. 예. 아 나 아 선민이 형. 딸딸기 말고 저 FF는 그 FF FF 한 못 봤어. 나 지금 바빠가지고 이따가 전화하자. 아 형 딸딸기 인기 많네. 그지? 아이고 아니야. 고딩 때 친구인데. 아 나 사무실이지. 너 웬일이냐 이렇게 전화를 하고. 아니 근데 너 우리 웃겼어? 딸딸기? 아 선민이 형? 지금 일하고 있어? 없어 옆에? 옆에 없어? 아니 지금 따로 있어. 몰라 다음 뭐 다음 주에 만날지 언제 만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 바빠가지고 다음에 연락해. 빨리 평소에 연락도 안 하려고.